이번 시간에는 바른 매듭에 대해서 한번 매듭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의 로프를 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입니다. 바로 되면 바른 매듭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. 반대의 로프를 두 겹으로 접고 가운데 넣어서 한 바퀴 돌리고 이 로프를 기존의 로프와 십일자 형태, 평행 상태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. 바른 매듭이 되겠습니다. 두 개의 로프를 접어서 반대의 로프를 고리 속에 넣어 회전 후에 동일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.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